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향상시켜드리는 건강플러스의 김덕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최수봉 교수님 그리고 건강패널 유대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주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 주변에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하면 많이 드는 게 이 합병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합병증 초기에 잘 이 당뇨병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보니까요. 이게 예. 뭐 당뇨병도 초기고 또 중병도 아닌데 뭐 이거 식이섬유나 이런 조절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하면 되지 않냐. 굳이 뭐 병원까지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예.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렇죠. 네.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식이조절이나 운동 물론 중요한데요. 치료와 함께 잘 꾸준히 해야지 치료에 소홀하다가는 또 합병증이 와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당뇨병 조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확실히 초기에 대응이 미숙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당뇨병 환자들이 초기에 대응이 미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보면은 열심히도 하잖아요. 아, 관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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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뭐 저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 먹는 약도 먹고 병원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합병증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는 잘못 생각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도 합병증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실제로 뭐 당뇨병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당뇨병은 예방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합병증은. 네. 당뇨병 완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치료자들이 말을 들으면은 예방에 합병 예방 안 되고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채식 위주로 하고 말이죠. 또 운동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채식이나 운동이 당뇨병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원인으로 볼 적에는 운동 선수들도 당뇨병이 똑같이 있거든요. 네, 즉 네. 운동하는 사람이랑 아. 채식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먹는 약을 한번 보면 말이에요. 네. 먹는 약 보면은 여러 종의 먹는 약이 있습니다. 네. 좀 영어로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예, 얼마큼 혈당이 떨어지느냐 저 도표가 네. 보이는 건데 네. 맨 첫 번째는 먹는 약 중에서 소화 저해제를 얘기해요. 아. 먹는 약인데 그건 해봤자 당하혈색소로 0.5%밖에 떨어뜨리지 못해요. 굉장히 적게 떨어뜨려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소화 저해제라는 것은 소화를 모시게 하는 약이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화 기관은 소화시키게 하는데 소화를 저해시킨다. 그래서 포당을 안 만들어가지고 안 들어오게 한다. 이거죠.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영양실조 오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나오는 약들인데, GLP-1을 올리는 약입니다. 전문가들 알지만은. 네. 그렇지만 그래도 0.75%밖에 떨어지지 못해요. 그 외에 다른 약도 그렇고, 비싼 약인, 아반디아 같은 약들도 보면은, 네. 그것도 보면은 약 한 알에 2,500원인데도 1%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혈당을 정상화돼야지 합병증 안 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왜 먹는 약을 먹는데도 실패를 하느냐 하면은 네. 저 그림처럼 말이죠. 먹는 약을 먹으면 1년에 4%씩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먹다가 반을 먹고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몸에 췌장이 나빠져서 당뇨병인데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더 많은 약을 써서 자극해야 되니까 약값은 많이 들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혈당치를 보면은 저렇게 5,540원에 대한 혈당치를 보면은 당하혈색소가 혈당치인데요. 밑에 있는처럼 정상 혈당치 6.2%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5년, 6년, 7년, 15년 되면 계속 지속해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혈당치가 한 120이었던 것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150되고 200되고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있단 말이야, 당뇨병 치료를 먹냐 그러면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치료 방법. 예. 우리가 기존의 치료 방법은 당뇨병을 그렇게 치료하면 안 낫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요. 이렇게 먹는 약이 반알에서 한 알. 점점 증가하죠. 네. 약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 몸이 더 많이 파괴된다는 얘기죠. 네.
그 급기야는 사망에도 합병적으로 오는 것인데 치료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인슐린 양이 약과 다르게 점점 줄어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인슐린 안 필요 없는 상태 되니까 완치도 되고 그런 거죠. 합병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을 차이가 있다는 걸 옛날 치료와 다르다는 걸 알면은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 구식 치료를 계속해서 하니까 뭐 점점 나빠지는 거죠. 네. 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당뇨로 인한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네. 당뇨병 합병증은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거는 온 몸에 영양실조가 오는 병이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너무 시시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당만 떨어뜨리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 올라가는 거랑 영양실조라는 거는 이 표면과 이면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영양실조가 온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오니까 온몸이 망가지죠. 망가져서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이제 망막증이 오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뇌혈관 장애가 오죠. 혈관들이 동맥경화 좀 와가지고 망가지니까 중풍도 오게 되고 이 잇몸 질환이 오죠. 그것도 망가지니까 이빨이 다 이렇게 빠지고 치주 질환이 오고 그리고 신경합병증이 와서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이렇게 되고 심장도 혈관이 망가지니까 심장이 짜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이 오게 되고 신경건조증이 오게 되고 신장도 짜부러진단 말이죠. 이게 파괴 현상이니까 요독증하고 혈액 투석하게 되죠. 그다음 신경이 망가지니까 자율신경 장애 때문에 발기 부전도 오게 되죠. 위나 장움증도 자율신경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저 소화도 잘 안 되다가 설사도 하고 변비도 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 그 아까 발기 부전 얘기했고요. 족부병 뭐냐 해서 이 손발이 이제 저 혈관 장애도 있으면서 신경 장애도 합쳐져 가지고선 면역 질환도 면역 체계 떨어지니까 급격히 썩어 가지고선 순수수 없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합병증인데 결론은 뭐냐면 온 몸에 영양 실조가 오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합병증 오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당뇨병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에 대한 그 무서움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이 쓰고 있는 치료인데요. 한국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게 의사들은 아주 잘 아는데 꼭 필요한 환자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보면.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저렇게 한 55g의 그 달걀보다도 더 가벼워요. 그리고 휴대폰보다도 작고 그것이 이제 인공장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공급해주면서 피부로 조금만 주사 들어가니까 마치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저렇게 리모컨이 있고 또 인터넷과 연결이 돼가지고 유비쿠터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다 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상하게도 안 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분. 우리나라 신기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인슐린 펌프 치료의 장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예. 인슐린 펌프 치료는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이게 유명한 연구예요. 미국의 1,441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720명과 721명을 나눠서 기존의 치료를 했고 기존에 치료하는 환자를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꿨어요. 720명 동수죠. 10년 동안을 가지고 이 환자들이 효과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 위에 보면 파란 색깔은 기존에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슐린 치료하는데 주사 한 번, 두 번 맞는 방법입니다. 약 먹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것을 보면은 하루에 혈당치가 250 이상이죠. 154. 아침, 저녁, 7번. 네. 그 10년 동안에 720명의 혈당치 평균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저것도 있다가. 네. 그 노란색은 뭐냐면 인슐린 펌프를 치료한 거예요. 그랬더니 혈당치가 150 이하로 조절되죠. 혈당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은 환자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오른쪽 거 보면은 당하 혈색소 보면 처음은 똑같았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나서는 7% 떨어졌어요. 네. 얘는 9%. 치료 방법 바꿈으로써 혈당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유지했다는 얘기고요. 그랬더니 합병증이 중요한데 망막증이 참 중요해요. 시력이 이렇게 되니까 네. 보면은 똑같은 환자였는데 치료 방법 바꿈으로써 옛날 치료 비교해 보니까 망막증이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 9년 후에 9년 6개월 네. 후에는 얼마 떨어지냐면 옛날 치료한 건 60% 망막증이 왔는데 인지펌프 치료는 10% 망막증이 나지 않았어요. 5분의 1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50%가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장 합병증도 보면은 저렇게 소변에서 요담이 나오는 게 훨씬 적어져요. 치료 방법 바꾸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식 치료에서 신식 치료니까 그러니까 신장 합병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망막증과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참 중요한 합병증이거든요. 사람은 그걸 보면은 구식 치료 옛날 치료에 대해서 인지펌프 치료로 바꾸면은 60%가량의 감소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지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췌장 기능이 저렇게 회복합니다. 회복하는데 보면은요. 췌장이 나빠진 게 당뇨병인데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거는 완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합병이 없어지고. 혈당 정상. 예. 그래서 보면은 1년 이내에도 빨간색 보면은 췌장 기능이 굉장히 증가하죠. 네. 그런데 10년 이상 되면 건강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치료하면은 굉장히 췌장이 회복해서 완치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완치된 환자에 대한 국제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한 3, 4개월 내 완치된 율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인심 당뇨병을 완치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의사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런 것이 인심펌프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나 중기 정도에서 또 이 치료를 해야 되나요? 뭐 말기라면 뭐 적극적으로 이런 인슐린 펌프 치료를 뭐든? 하면 네. 좋을 텐데 뭐 막 시작했는데 굳이 이렇게 막. 네. 아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저 환자가 속는 거죠. 아, 예. 왜 속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인슐린 펌프 치료 안 하고 딴 치료 하면은 합병증이 터질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합병증 온다고요. 혈당치가 정상화 돼야만이 합병증 안 온다고 하는데 혈당치 실제로 높아요. 200 이상 혈당이 되면 합병증 온다고 치료자들이 얘기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계속 200 이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5년 되면 합병증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합병증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본 대로 인지펌프 치료하면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 되니까 합병증 예방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몸을 망쳐놓은 다음에 치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정말. 안 아프게 몸을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한 유언 비어 중에 유명한 유언 비어가 네. 인슐린 펌프는 말기한다는 게 유언 비어예요. 진짜 유언 비어예요.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전 세계 의사들이 초기 때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누군가 유언 비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참 어리석은 잘 똑똑한 환자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망가진 다음에 치료해서 뭐야? 치료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은 친구처럼 같이 살다가 이제 같이 간다. 하필 온다. 그거는 점점 말기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기 되게 해서 말기를 벗어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예. 네. 그럼 환자분 사례를 만나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예. 이런 환자들은 우리 같이 인슐린 펌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상당히 많은데 네. 6년 전에 처음 진단받은 65세 여성 환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130이 나왔다 그래서 먹냐고 3년도 치료하다가 이 환자는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겠다. 다른 환자는 5년, 10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난 정말 눈물지 않고 싶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고 1년 정도 됐는데 일반인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마음대로 식사할 수 있어 정말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는 동네에서 걷기 운동하고 계시답니다. 농사를 짓고 일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증언을 하시거든요. 예. 65세 여성 환자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6년 전에 처음 들맞고 네, 초기 때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지금은 그러면은 그냥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그렇죠. 하고 계신 그럼요. 거죠? 정상보다 좀 내 눈을 보기에는 정상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요. 정말 그래요. 인슐린 펌프로 그 회복을 하신 분이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췌장이 망가졌다가 이제 회복시켰으니까 5장 6부가 5장 7부니까 훨씬 더 건강했죠. 네. 정상이 돼도 계속 인슐린 펌프를 달고 사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게 정의가 문제인데 정상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건강하게 살면 정상이죠, 그죠? 네. 또 한 가지는 췌장이 회복하면은 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난 사람도 있고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상 행동하면
나 안경 써도 정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죠. 예. 일단은 뭐 그 지금 회복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뭐 확률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정도가 더 그 합병증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네. 합병증 오지 않아요. 합병증 온 다음에가 문제지. 온 다음에는 나려면 힘들지만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완치도 되니까 초기 환자든 완치 환자든 많거든요. 완치가 되니까 합병 올 여유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치료했던 환자들 보면은 97호에 비해서 97호가 이제 먹는 약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기 그 인슐린 주사법도 있는데 인슐린 주사법에 대한 옛날 치료에 비해서 합병증이 60%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의 경우에 완치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인슐린 펌프 치료라는 게 합병증 발생 저하보다 저하는 물론이고 이 예방까지 가능할까요? 그럼요. 예. 당연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예방되죠. 우리 환자가 지금 인슐린 펌프 달고 34년째 사는 사람 있는데. 34년 동안. 34년. 예, 예. 합병증도 없이. 합병 없이. 예. 자기 자기 그냥 건강인보다도 더 건강하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거 더 건강하죠. 완치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패턴이 있으면 좀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흐름을. 네. 완치 아까 얘기했지만은 더 합병증 오기 전에 네. 그 췌장도 합병증 오기 전에 네.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초기 때 한 건데 여기도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이 환자는 5달 후에 완치가 된 환자예요. 보면 처음에는 인슐린이 한 10몇 단씩 들어갔어요. 아침 식사. 근데 한 3달 후에는 거의 2까지 떨어지고 6달 후에는 1까지 떨어지고 5달 후에 0.2까지 떨어져가지고 기회 뜨고 완전히 나버렸죠. 예. 완전히 났다는 건 보통 식사하고선 약도 안 먹고선 병원에도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 그래서 완치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기에 치료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뭐 이렇게 차이를 비교한 연구 결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보면은 이 아까 조기와 또 그 좀 나중에 치료한 거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1년 이내 온 환자. 이게 저 국제 당뇨병 학회 지에 보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학문적으로 네. 해가지고 당뇨병과 대사 저 연구지에 들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1년 이내에 온 사람, 당뇨병 걸 1년 이내에 온 사람 보면은 1년 후에 환자 보니까 68%가 기계 뛰고 나서 완치가 됐어요. 2년 5년 동안 먹는 약 먹고 했다가 좀 늦게 온 사람은 반수 정도, 한 48%. 6년 10년 된 사람은 33% 정도, 3분의 1 정도. 11년, 15년 동안 먹는 약 먹고 있는 사람은 약 20% 정도 나서 1.5월수는 낫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환자도 저 초기 때 이게 진단받고 3일부터 치료했는데 인슐린이 160까지 들어가다가 혈당제 450, 100으로 조절되다가 100일 만에 기계 뜨고 났어요. 그 환자 보면은 당하혈색소도 4.6로 떨어지고 인슐린 이쪽 오른쪽 인슐린 나온 양입니다. 아주 안 나오다가 정상과 똑같이 회복했어요. 췌장 회복해서 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촉되면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완치도 중요한데요. 치료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가 빨리 끝날까요? 네. 그렇죠. 이 아까 이거 한번 봤습니다만도 이것도 세계 당뇨병 학술지에 유명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건데 네. 저 위에 거 보면은 빨간 것이 인슐린 펌프 단기간인데 그것이 얼마 전에는 석 달 내지 넉 달 내 다 났죠. 아래 밑에 있는 거 여덟 달 만에 났습니다. 여덟 달 만에 난 사람은 한 8년 된 사람이었어요. 8년 된 사람은 그 8개월 만에 났고 3-4년 돼서 3-4개월 만에 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초기 때는 굉장히 빨리 났고 많이 망가졌으니까 금방 났고 오래된 환자 좀 회복하는데 도움 시간이 걸리죠. 어저께 온 환자 보면은 5년 4개월 만에 난 사람도 있어요. 10년 된 사람. 오래 걸렸네요.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찍 치료받을수록 그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도 더 줄어들 수 있겠어요.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참 그 중요한 발언입니다. 네. 가만히 보면은 네. 일생 동안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합병증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예. 그렇죠. 참 불행한 사태예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당뇨병 치료보다는 합병증에 드는 돈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그죠? 예. 지금 이 연구 결과 보면은요, 뭐, 저 위에 거 경우에는 조사해 보면은 약 1,193만 원, 아. 족부 질환의 경우, 네. 가소동물 질환은 뭐 1,465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한 3,0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넣으면은.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작은 비용으로 당뇨병을 합병증 오지 않게 만으면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죠. 그리고 또 뭐 사회적으로 일을 잘하잖아요.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오랫동안 결결결결결 하면서 그냥 일도 못하면서 돈 다 까먹고 그다음에 합병증 오고 이렇게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당뇨병을 조기 때 치료 안 하면은 자기 자신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는 경우 많이 참 안 돼서 합병증 많이 온 사람 보면은 어떻게 현명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참 마음이 아파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슐린 펌프의 가장 좋은 장점 몇 가지만 다시 짚어주시고 제일 좋은 장점은 완치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 합병증 온다면 완치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죠? 하여간 1년이 넘으면은 한 90%는 완치가 되더라고. 당뇨 환자들이. 물론 이제 자기 환자가 정말 잘 이해하면서 이 교육받은 전문가 인슐린 펌프의 전문가 의사한테 잘 교육받아야 돼요. 그냥 예, 함부로 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합병증 예방되고요. 예. 아주 일상생활이 아주 건강해지고 식사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치료죠. 네. 예,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합병 예방되게 그것도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죠?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네. 당뇨 조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건국대학교 병원 최수봉 교수님 감사하고요. 류대산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의 이 초기에 치료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지만 이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합병증 예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